네, 주무셨어요? 1월 3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돌이켜보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었 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전도서를 1월에 읽고 있습니다. 전도서? 뭐 전도라 그러면 뭐니 전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뭐 전도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요, 모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지혜들을 잘 모아서, 근데 모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모은 지혜를 회중에게 말하는 사람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럼 전도자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먹힌 셈이었다. 좀 대단한 사람이죠. 좀 부럽기도 하고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왕이었고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당시에 정말 주변에 있는 전 세계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가는 사람이었고, 뭐, 부귀영화 다 누린 사람이었어요.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헛되다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좀 계속 반복될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건데 그것이 돌아보니까 헛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져봤으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생각을 해보면요, 헛되다는 게숨텅빈 허공이란 뜻이거든요. 뭔가 자랑스럽고 나를 꽉 채우는 것 같았는데 나중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나? 나는 꽉 채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텅빈 거였나? 오늘 1월 3일이잖아요. 시작할 때이 말씀. 근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022년 돌아보면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와, 너무 좋은 일이 많아서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 아쉬운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수고했던 것,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들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그것을 돌이켜 볼수 있는 거예요. 저희 손으로 묵상을 통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 보는 것처럼, 수고하고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올해도 수고스럽고 뭐 자랑스러운 것이 될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한번 이번 한달이 손으로 묵상을 통해서 우리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걸 한번 알게 하신 하나님이요.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돌이켜보니라 그랬어요. 막 새해를 시작하고 막 작심삼일, 오늘 1월 3일이네요. 그런데 잠깐 멈추고 돌이켜보는 거죠. 어떤 것들을요? 심지어 수고했고 자랑스러웠던 것들도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돌아봤더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앞서서 솔로몬은 다 가져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할 수도 있지만, 먼저 많은 걸 가져본 사람이 가져봤는데요.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면, 저희는 그길안 가도 되잖아요. 더 옳고 바른 길들. 그래서 저희 2023년 1월 전도서와 함께 또이 손으로 묵상과 함께 막 저희 막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수고하고 자랑스러웠던 것들도 한번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 그렇게 시작해 봅시다. 오늘 한번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한 해를 시작하다가 전도서를 통해 다시 잠깐, 심지어는 너무너무 내가 수고했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것들, 그것이 정말 그렇게 나를 꽉 채우는 것일까?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함께 갈수 있는 것들은 꼭 붙잡게 하시고, 아닌 것들은 하나, 둘 정리하면서
내 삶을 허무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서로에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 돌이켜봤을 때 그냥 나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삶이 되는 것들로 채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돌이켜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